조합제 JBC 증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12일 새벽 3시 34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오전 대구 팔공산 동화사를 찾아 의현 큰 스님 등 동화사 스님들과 함께 통일대불 앞에서 열린 축원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올림머리에 흰색 재킷과 베이지색 바지를 입고 진주 목걸이를 찬 단정한 모습이고 건강하게 보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나타나자 지지자들과 신도들이 사진을 찍으려고 몰려들었고 취재진도 많았으나 별다른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동화사 설법전 앞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의현 큰 스님으로부터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이후 통일대불 쪽으로 옮긴 박 전 대통령은 합장하고 분향한 뒤 20여 분간 큰 스님의 축원을 받고 환담했습니다. 큰 스님은 박 전 대통령께서 동화사에 오신 것을 불자들 모두가 환영한다면서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하신 게 없다. 문재인 정부의 수백만 명이 비선 실세라고 말했는데 박 전 대통령은 듣기만 했습니다. 행사 후 탑승하는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지지자들이 다시 하이소, 이대로는 억울해서 못삽니다라고 외쳤으나 손을 흔들어 환하게 웃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통일대불전에서 참배를 마친 뒤 박 전 대통령은 의현 스님과 차를 마시며 환담하고 점심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동화사에서 준비한 두릅과 나물 등 사찰 음식을 먹고 식후엔 녹차와 대추차 등을 마셨다고 합니다. 어제 수행한 유영하 변호사는 건강이 괜찮아지면은 동화사를 한번 찾기로 했기에 방문하게 됐다면서 향후 현풍시장이나 다른 곳도 찾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2002년 초 박근혜 의원이 한나라당을 탈당해가지고 대통령 출마를 준비할 때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게 사람을 보내 도움을 청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충고가 같았다고 합니다. 내가 대통령을 해봐서 잘 아는데 한국에서 대통령직을 끝낸 뒤 칭찬받기가 매우 어렵다. 박 의원이 그렇게 되면 아버지까지 욕보이게 된다. 이 말을 전했더니 박 의원은 듣기만 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016년 12월 17일자 탄핵 사태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을 때입니다. 청와대의 딸이라는 제목의 무기명 칼럼을 실었습니다. 최순실 사태를 문학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몰락은 심파극과 코미디적 요소가 있을 뿐 아니라 그리스 비극 같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이 잡지는 그러나 비극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 부족한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관중의 연민입니다. The pity of the audience. 국민들이 너무나 정서가 메말라가지고 그 비극을 비극으로 인식하는 감성조차 보이지 않았다는 아주 혹독한 비판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무렵 TV 토론이나 대중 강연장에 나가면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우리를 가난과 굶주림에서 구출하고도 비명에 가신 박정희 유경수의 따님에 대하여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무슨 값싼 동정심이냐는 비판이 있을 법한데 의외로 수긍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 칼럼의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하였습니다. 부모의 사진들과 유품들에 둘러싸여 살면서 그는 젊은 시절의 외로움에서 벗어나 성숙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남은 생애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위하여 역사를 위하여 싸우는 일일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한국 민주주의를 후퇴시켰고 그때 작동했던 좌익의 선동 머신은 지금도 사냥감을 찾고 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은 자신을 그 자리에 앉게 했던 국민들에 대한 예의로서 억울한 일은 밝히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여 뒤집어진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적어도 죄 많은 문재인보다는 더 활동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보를 위해서 국가 정통성을 위해서 한 일들이 많습니다.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습니다. 그리고 퇴임 직전에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만들어가지고 역사 교육을 제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이 취임하자마자 국정교과서를 폐기시켰습니다. 그리고 한자 교육을 부활시키려고 했습니다. 이것도 문재인이 폐기시켰습니다. 국사와 국어를 바로잡는 것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근본 방책인데 이걸 문재인이가 뒤집은 것은 문재인의 머릿속에는 한반도에서 정통성이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아니다. 오히려 김일성이가 세운 저 북한 노동당 정권이다. 는 생각이 있었다는 의심을 자초하는 거죠. 지금 휴전선 남쪽에서는 총성 없는 내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국민의 힘과 김정은 세력에 넘어가고 있는 민주당이 대결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민주당, 문재명 세력이 또다시 정권을 잡는다면은 총성 없는 내전은 총성 있는 내전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는 이명박, 박근혜 두 분이 가진 영향력을 최대한으로 행사해가지고 제2의 6.25를 막을 역사적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